우리나라도 판다가 들어와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아세요? 이 판다가 원래 중국에만 있잖아요.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1992년도인가에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든요. 그때 그걸 기념해서 중국에서 판다 한 쌍을 우리나라에 보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웠는데 판다를 키우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든대요. 판다라는 동물이 엄청 예민하대요. 그 먹는 것도 어린 대나무잎만 먹고 되게 예민하고 막 그렇대요. 그래서 판다 한 마리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 든대요. 근데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가요. 근데 IMF 때 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판다 키울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거 다 죽일 순 없으니까 중국 애들이 보내온 판다를 다시 중국으로 되돌려 보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다가 없었거든요.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중국과 사이가 괜찮았어요. 그래서 그때 시진핑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호의 선물로 판다 한 쌍을 보낸 거예요. 그게 지금 에버랜드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이제 이 판다들이 새끼도 낳고 막 이러죠. 엄청 귀여운데 근데 아시죠? 판다는 중국 쪽에 돌려보내야 돼요. 우리나라에서 계속 키울 수 없습니다. 그게 이제 어쨌든 협약이죠.